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경남 백일장에서 시 당선이 되고 대학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해서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시 말고 다른 걸 해보려는 꿈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그거는 굉장히 행운이죠. 저도 시로서 상당히 절망감을 많이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. 어떻게 순조롭겠어요, 시인의 길이. 잠 안 오는 밤, 들으는 인기척 없는 새벽 어스름 때, 대목 밀고 나가면 바로 있는 유신사터, 오국인사들의 사랑방이었던 역사적인 집, 지금은 게스트하우스가 된 대문 앞에서 만의 한용운을 부른다. 선생님이 시집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북촌을 한번 다시 정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크게 들더라고요. 좋은 글은 읽고 내 안에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파문을 일으키는 게 좋아요. 그것이 좋은 쪽이든 나쁜 것이든. 그 사람이 웃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웃어야 하고 그 사람이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은 뭔가 공감대가 이렇게 완벽하게 나한테 이렇게 퍼져오는 그런 게 나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요. 그거는 안심하셔도 됩니다. 아무리 써도 고갈되지는 않습니다. 네. 왜냐하면 그 시가 하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. 이를테면 변화하는 모습, 자연에서, 인간의 심리에서, 우리의 일상에서, 우리 만남에서, 밤과 낮에서, 별과 바람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대자연과 인간과 또 인간은 얼마나 달라요. 자연은 얼마나 변해요. 그런 것들을 정보하기에는 우리 100년이라는 인간의 삶의 생명이 적을 정도입니다. 양양이 어떤 단어가 머릿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냐 했을 때 아주 그냥 반사적으로 라디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근데 라디오를 뭐 듣는 것도 좋아하고 주로 출연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아마도 제가 DJ가 아니라 게스트 하는 건 진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단순하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다면 또 다른 건 무엇이 있으세요? 라고 했을 때 계절. 네. 계절. 계절도 사실 이것도 단순한 이유였어요. 계절 프로젝트 음반을 하고 계셔서 여러분, 단순하게 좋은 거예요. 네, 그래요. 네. 단순하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. 막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. 네. 생각이 막 큰 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치듯이 막 이렇게 뿌리에서부터 몸통을 타고 올라와서 가지 치고 그 잎사귀 끝까지 딱 도달해도 결국 처음에 생각했던 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. 한 바퀴 돌아요. 그래서 네. 돌기 전에 쉽게 계절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. 음악 활동한 지 20주년의 네. 기념으로서 지금도 앞에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놀라고 계세요. 20주년이라는 젊어 지금 나이가 14살 때 데뷔한 거야? 막 이런 생각을 혼란스러워 하세요. 현재 진행형의 뮤지션의 모습으로 만들어놨던 곡들 좀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앨범을 진짜 엄청 한번 마음먹고 한번 내보자. 네. 이래서 시작한 게 계절 프로젝트고 작년에는 봄 앨범 그리고 또 가을 앨범 이렇게 앨범 두 장 냈고요. 올해도 지난 여름에 여름 앨범을 냈고 지금은 이제 지난주부터 겨울 앨범 작업이 들어가게 됐습니다. 이제 그게 마지막 앨범인 거죠? 네. 그러고 나면 한동안 뭐 안 하려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럼 또 뭐 다시 봄 이런 거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짝이는 별.